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노르티라지의 지식이라는 그릇을 얻기 위해서는 이 히든보스인 핏빛 장미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핏빛 장미를 어디서 잡는지와 그리고 공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위치는요, 지도를 펴시면 세계지도로 나가주시면 어둠숲이라고 있습니다. 어둠숲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핏빛 장미 승관리 동진 여기가 있어요. 이쪽으로 날라가주세요. 여기 승관리 동진에서 왼쪽 구석으로 쭉 가줍니다. 요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젠 시간이 제가 그냥 소문으로 듣기에는 뭐 20분, 30분에 한 번씩 젠된다고 들었는데 뭐 굳이 파티 안 하고 잡으셔도 됩니다. 공격만 하면은 충분히 아이템은 드랍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핏빛 장미가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죠. 일단 원딜 같은 경우에는 쉽습니다. 여기 구석에 박혀서 가만히 그냥 딜만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핏빛 장미 근처에 가지 말고 이렇게 이 정도 거리를 두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딜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켜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핏빛 장미가 체력 게이지가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나 아니면은 거의 풀피해서 조금 달았을 때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스킬을 써요. 보시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스킬을 쓰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걸어가시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저 핏빛 장미가 유저의 피를 흡수해가지고 피를 확 채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딜은 솔직히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쏘다가 끌어당기면은 다시 반대쪽으로 딜을 중지하고 반대쪽으로 뛰어다니면은 전혀 끌려다니지 않는데 문제는 근딜 유저분들입니다. 그냥 계속 딜에 심취해 있다가 피를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 거의 다 잡아놓은 상태였죠. 게이지 하나 남은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끌어당기는데 저기 한 분이 끌려가잖아요, 실수로. 그럼 피가 저렇게 차고 두 칸, 피 게이지 자체가 한 칸 정도 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히 욕먹어요. 근디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알고 있어도 갑자기 끌어당기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딜 좀 하다가 핏빛장미가 피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다, 저 한 칸에서 만피에서 까인지 얼마 안 됐다 싶을 때는 그냥 아예 딜 하지 말고 뒤에 붙어 계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핏빛장미 잡는 데는 굳이 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원딜이 뒤에서 오랫동안 쏴주기만 해도 언젠간 잡기 때문에 충분히 근딜이 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끌어당기는 거, 안 빨려 들어가는 거 거기만 신경 써주시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뭐 파티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막 와서 잡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았어요. 진짜 뭐 1분도 안 걸릴 거 거의 한 10분 이상 잡았거든요. 이번에도 보시면 거의 지금 다 잡았죠? 다 잡았는데 피가 저렇게 차버립니다. 보셨죠? 야, 이때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잡았습니다. 잡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릇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그릇을 얻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